각질패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각질패드에 뭐냐 그 뭐 친구? 라이벌? 왜 나 잘 쓰고 있는데 왜 굳이 새로 나왔지? 라는 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정말 여러분들의 요청에 파묻힐 것 같아서 정말 진지하게 파묻힐 것 같아서 빠르게 들고 온 제품이에요. 바로 이 핌플패드가 아니라 새로 나온 수분패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코스알엑스 각질 패드가 새로 나왔다, 신제품으로 나왔다, 뭐 보습 패드가 나왔다, 수분 패드가 나왔다, 뭐 제2의 각질 패드가 나왔다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이 제보와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뭐 신제품이 나왔다고? 이러고 막 찾아봤거든요. 그게 이제 이 수분 패드입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두 통, 세 통을 써보고 더 상세하게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한 통밖에 못 구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이 각질 패드에 뭐냐 그 뭐 친구? 라이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아이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각질 패드를 당연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진짜 1년 반 전부터 제가 소개를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설명하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이 수분 패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 수분 패드가 각질 패드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셨던 분들, 혹은 각질 패드를 쓰기 좀 안 맞는 피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새로운 피부 타입의 버전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얘를 알아야겠죠? 얘를 알아야 얘가 어떤 피부에 또 적합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각질 패드가 이제 여기에 있는 엠보싱 면으로 피부를 닦아내주면서 데일리로 각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토너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각질까지 제거해줘서 데일리로 매일매일 각질을 제거할 수 있는, 이 각질이 쌓이면 노폐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 피부 트러블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클렌징 티슈처럼 화장을 지워내기도 해서 수정 화장할 때도 또 좋고, 또 피부를 닦아내는 용도로 정말 토너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세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분 패드, 얘는 그러면 뭐가 다를까? 안에 70매가 들어있는 거는 똑같고요. 여기 보니까 똑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 패드 자체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패드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헷갈리겠다. 이게 수분 패드, 이게 각질 패드. 그냥 똑같은 패드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드 자체에는 큰 차이가 안 나요. 앞에 엠보싱면, 뒤에 그냥 코튼면이 되어 있는 게 그냥 똑같습니다. 아, 그리고 수정할 때 그 피부 메이크업 지우는 거? 그런 정도도 비슷한 것 같아요. 화장이 지워지는 정도도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분 패드는 원래 중립 패드, 뭐 트러블용 패드, 각질 패드 이렇게 불렸잖아요. 약간 썼을 때 조금 건조하시다는 분들의 의견이 많았나 봐요. 약간 당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러블형으로 나온 제품인데 저는 민감성 피부이고 건성인데 이거를 써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 나온 게 바로 이 수분 패드입니다. 사실 저는 이 각질 패드를 쓰면서 그렇게 큰 불만은 없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잘 쓰고 있고 저는 진짜 데일리로 맨날 맨날 쓸 정도로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어서 이 수분 패드가 나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뭐 그렇게 달갑진 않았어요. 왜? 나 잘 쓰고 있는데 왜 굳이 새로 나왔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저도 얘를 쓰면서 당김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미처 이게 당기다라고 인식을 못했는데 원래 세수하고 나면 당기기도 하니까 특히나 겨울이나 환절기나 이럴 때는 당기기도 하고 제가 워낙 속건성이 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얘를 이제 써보니까 당김이 전혀 당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확실히 수분 패드자 보습 패드라고 이름이 붙여진 게 진짜 그냥 그 각질 패드에서 조금 더 촉촉하고 보습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제가 쟁여놓은 새 제품인데 얘로 갈아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정말 괜찮았어요. 제가 이제 얘를 처음에 써보려고 집에 와서 수정 화장이 아니라 피부 화장을 좀 지웠어요. 좀 어떤지 보려고 냅뒀다가 제가 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는데 당기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속건성이 심해서 진짜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 당기는 것도 되게 심하고 속에서부터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심해요. 근데 물론 이것만 썼다고 해서 2시간, 3시간 이게 지속이 되진 않았겠죠? 근데 저는 세수를 하자마자 혹은 클렌징 티슈를 쓰자마자 굉장히 당기는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진짜 안 당겼어요. 그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직후에 안 당기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아 얘랑은 그런 점에서 차이가 확실히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분 패드는 어떤 제품이에요? 각질 패드랑 뭐가 달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거는 많이 써보고 이것도 한 통 가까이 써본 결과 얘는 이제 트러블성, 지성형으로 조금 더 적합한 제품이고 얘는 이제 속건성이 있거나 뭐 건성이신 분들 그리고 좀 민감성 피부에 조금 더 알맞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가 약간 향이 좀 별로다 라고 하셨는데 향이 이제 얘가 좀 톡 쏘는 것 같은 그런 향이 나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성초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향은 아닌데 약간 코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향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편안한 향? 보니까 그 향 라임 향인가? 그런 아로마 오일 같은 게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얘는 진짜 톡 쏘는 향이고 얘는 진짜 은은하게 그냥 뭔가 라임향 좋은 향이 나요. 그래서 향에 예민하셨던 분들 이 향 때문에 거부감이 들어서 못 쓰셨던 분들은 이거를 한번 써보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사실 저는 얘에 대해서 그렇게 막 뭔가 이렇게 반기는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얘를 진짜 몇십 통을 썼던 입장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얘한테 애착이 가서 뭔가 라이벌 같잖아요. 그래서 그래 너 어떤지 한번 보자 라는 마음으로 얘를 써봤는데 아 의외로 진짜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거 각질 패드 잘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 얘를 굳이 안 써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얘도 괜찮다고 하시면은 굳이 얘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얘한테 그렇게 큰 불만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써보니까 기존의 각질 패드한테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얘가 확실히 충족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제 피부 타입을 알려드렸었잖아요. 피부 안쪽에는 수분도 유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피부 표면에 막 이렇게 번들번들하는 기름 많고 베이스 메이크업 무너지기도 쉽고 그런 말하면 진짜 최악의 피부 그런 피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분 패드가 저한테는 이제 이렇게 닦아내주면서 표면에 있는 뭐 개기름 그런 유분 이런 것도 잡아주고 동시에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면 수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보습력도 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좋았던 제품? 근데 만약에 극극극 지성이신 분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지성인데 막 극극극 지성이다. 정말 기름이 넘치고 안에도 건조한 거 하나도 모르겠고 각질도 안 일어나고 그냥 기름만 넘친다 라고 하는 그런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오히려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산뜻한 제품으로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런 민감성, 건성, 수분 부족형 그다음에 좀 향에 그렇다라고 하셨던 분들 아니면 속건성이 있으신 지성분들 그런 분들께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요청을 보내주셨던 이 수분 패드 리뷰를 해봤는데 재밌게 잘 감상하셨나요? 각질 패드를 좀 써봤는데 안 맞으셨던 분들께 이거를 추천해드리고 저는 각질 패드 굉장히 잘 맞고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셨던 분들도 한번 써보시길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처럼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네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감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보고 싶으신 영상은 여기 오른쪽 위에 누르시면 제가 투표하는 것도 마련해 놓을게요. 다음번에 보고 싶으신 영상은 어떤 건지 투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제 리뷰를 항상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